자, 이제 어느 정도 자이브 기본 발음에는 익숙해지셨나요? 이번엔 자이브의 기본 발을 진행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Change of place 동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좌측으로 시선이 변경되는 회전 동작인데요. 발 동작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ock and kick, got kick and kick, got kick. Rock and kick, got kick and kick, got kick.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Rock and kick, got kick and kick. 킥, 라, 앤, 킥, 가, 킥, 앤, 킥, 가, 킥. 자이브는 세 박자 리듬으로 락 앤과 킥, 가, 킥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향을 전환할 때는 킥, 가, 킥과 킥, 가, 킥 사이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락, 앤, 킥, 가, 킥, 앤, 킥, 가, 킥. 락, and kick, got kick, and kick, got kick. 다시 한번 볼게요. Lock, and kick, got kick, and kick, got kick. Lock, and kick, got kick, and kick, got kick. 자, 음악 맞춰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힘든데 방향까지 전환하려니까 너무 정신이 없죠? 그래도 저와 매일매일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